안녕하십니까. 멀티미디어 원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윤찬욱입니다.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멀티미디어 생활권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과거에 있어서의 종래에 모든 어떤 정보나 내용들을 전달할 때는 텍스트 문자를 중심으로 한 활자 매체였는데요. 지금은 이미지, 사진, 동영상, 애니메이션, 음악,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동원되어져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멀리의 말씀도 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보는,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마치 생활 속의 상식처럼 쉽게 전달되어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로서 이 멀티미디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예, 원리 강연은요, 총서, 그 다음에 전편과 후편을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번 시간은 총서에서, 먼저 인간의 모순성, 그 다음에 새 진리의 필요성과 그 사명, 그 다음에, 이 진리를 밝혀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인간의 모순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